저희 고향인 경북 성주군 하천면 법전리에 있는 전원 별장 부지, 펜션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이 계곡은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땅이 탐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어르신하고 모친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천이 고향인데요. 경북 성주군 가천면 일대에서는 최고 좋은 요지의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인근의 포천 계곡은 계곡 기고는 지금 매매가 70에서 100만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물은 당 70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계곡부터 먼저 지금 찍고 있는데요.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 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신계 용사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경북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 동원리 성주 읍내로 나가는 길이라 보면 됩니다. 이 도로는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경북 성주군 가천면 그 가야산국립공원 밑에 순환도로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부동산 할 때부터 눈여겨 봐왔던 땅이 이 땅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땅이고요. 앞에서 갈아버리면은 우리 저 계곡은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완전 요새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입니다. 법전리. 평수가 뭐죠? 평수가 944평인데요.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어르신네가 계시네요. 네 분이 합동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사놨답니다. 별장 겸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옵니다. 그래서 188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아직까지 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는 땡기져 있고 나중에 지금 지하수는 파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는 나중에 이쪽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나중에 상수도는 땡기면 되고. 자, 이 부지 면적이 944평인데요. 188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별장도 짓고 나중에 펜션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도 하면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녹색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 우리 땅 앞에 이렇게 멋진 간판석이 하나 서가 있습니다. 간판석 훔치가지 말라고 이렇게 펜스를 앞에 칠하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제가 그 계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계곡 끼고는 지금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평당 70에서 100만원 정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당 7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 같은 곳입니다. 자, 컨테이너 지금 한 기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달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하고 거리를 두가면서 안에는 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따로 화장실은 없고요. 요렇게 이제 뒤편에 야외 화장실을 요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재래식입니다. 포세식입니다. 수세식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넓은 컨테이너에 이제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방이고 옆에 이제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지하수 뚜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하수 뚜껑입니다. 그리고 솥단지도 걸려가 있고 완전히 전원 별장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석, 이런데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이렇게 돌방구가예요. 우리 땅은 지금 두 다랑이로 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평평하니. 자, 손자, 손녀들도 가끔 놀러 오시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펜스까지 요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죠? 펜스까지. 바로 펜스 넘어는 계곡입니다. 계곡. 여기는 해발이 높기 때문에 완전 청정 지역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다랑이 봤고요. 두 다랑이 째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기인데 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 요거는 수국나무인가? 수국이고. 자, 올라가 볼게요. 저 앞에서 쪽에는 이제 두릅나무도 심겨져 있어요. 저 앞에 저건 두릅이고요. 여기 올라가 볼게요. 포도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자, 여기가 텃밭입니다. 뷰가 좋죠?
자, 이곳의 좌향은 지금 건물 안치되어 있는 저 방향이 동향입니다. 동향. 아, 나중에 건물 짓 때도 저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방향에서 건물을 안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향입니다. 동향. 자, 남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 남향이 앞에 가리기, 산이 가리기 때문에 남향으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동향으로 건물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포도나무네. 포도 앱을 열릴게. 자, 한 바퀴 돌게요. 누름 나무도 있고. 저지, 저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 전부 질경이다, 보세요. 여기 전부 질경이. 나무를 해보면 질경이죠. 질경이 나무도 있고. 여기 보면 매실 같네, 매실. 또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 뒤쪽에 가죽나무도 한 개 심어져 있고, 저 뒤쪽에는 전부 다 거기네. 우리 자연산, 다래, 산다래입니다, 산다래. 오지게 열렸네, 산다래. 다래. 자, 무엇보다도 계곡을 끼고 있고, 단독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주변의 산은 개발을 할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내 혼자 단독으로 계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저기 안까지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곡이에요. 바로, 그죠? 옆에 계곡이고. 이야, 이거 산 달에 열렸는 거 봐봐요. 이 달에 열리는 거 같죠? 달에. 이게 산 달에예요. 지금 아주 땡땡하거든요. 요거 한 달만 있으면 그거 담을 수 있어요. 요거 산다래. 이야, 얘는 해발 높은 데 올라와야지 저 산다래 저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가죽나무고. 자, 이거 더덕 심어놨네. 아따. 자, 경계가,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까지라 보면 되겠네요. 앞에 담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요까지라고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요까지 경계다. 자, 요건 단독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옛날부터 이제 탐냈던 땅인데, 드디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물은, 전원 별장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칸 이제 우리 포천 계곡이 유명하기 때문에, 가야산 포천 계곡이 전국에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펜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하죠. 프라이빗으로 완전 요새 같은 그런 위치의 땅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을 보유하셨는데 농막을 갖다 놓고 조금씩 이제 갈아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매를 하면 이제 농지증이 발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농지증 발급을 반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앞에 건물 때문에, 건물이 농막은 6평 이상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농지증 발급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농지증 발급을 받아서 등기 치는 걸로, 그렇게 어르신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사는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 매물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깐깐합니다, 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우리 성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전국 다 그렇습니다. 농막은 6평 미만이기 때문에, 6평 이상은 건물을 뭐, 가설 건축을 막 갈아내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면은 농지증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중개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어르신하고 또 쭉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평하니 예전에는 푹 꺼졌던 땅인데 지금은 축대공사를 쌓고 성토작업을 해서 평수를 많이 늘렸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곡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은 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토목공사를 다 해서 지금은 높은 땅이 됐다. 그리고 수해 입을 일이 없다. 물이 아무리 이제 범람을 하더라도 우리 땅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계곡입니다. 아, 좋다. 저절로 힐링이 되네, 저절로.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그죠? 완전 일곱수 계곡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힐링이 되죠.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전원 별장구지 펜션 용지 활용할 만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사놓고 유유자적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고 제일 눈여겨봐왔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포천계곡은 땅값이 평당 70에서 80만원 매매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비싸다면 비싼데 싼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렇게 시세가 되고 팔립니다. 자, 조리에 가서 마무리 할게요. 예, 멋진 예. 물 한 잔 먹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동네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요 밑에가 요 바로 밑에 여기가 우리 동네거든요. 옛날에 여기 꼬마 때 요 소미로, 경상도 말로 소도미로 댕기고요. 감자무지 그런 것도 참 해먹던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요 밑에까지 우리 소미로 왔었어요, 예전에. 이 길도 없었고 참 이렇게 발전이 됐다. 요 밑에까지 소미로 댕기고 나무하러 댕기고 이랬어요, 예전에. 그 정도로 제가 첩첩산 중에 살았습니다. 촌놈 출세했지. 성주 나와가지고 성주읍에서 제가 사니까요. 이 골짜기에서 성주읍에까지 나가서 사니까 출세했지. 자, 저도 여기 밑에 땅 많아요. 땅 많기 때문에 이 동네 한번 보십시오. 계곡. 계곡 좋죠? 자, 이거 단독적으로 내 혼자 활용할 수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그런 위치의 전원 별장 부지 기농 기촌 기농은 아니다 참 말이 그 맨날 그 입에 발리대 이제 기촌 주택 아니고 별장 전원 별장 부지 세컨하우스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펜션 용지가 제일 어울린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은 마치고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있는 땅입니다.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가야산 정상에서 보면은 1434m인데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우리 펜션 부지라고 별장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땅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등대를 넘어가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신계용사입니다. 신계용사고 바로 또 우리 땅에서 마수동 방향으로 내려가면 마수동 동원동 이 부분도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인근에는 전부 다 괜찮은 동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프라이빗하고 단독적으로 계곡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주읍에서 이 방향으로 왔습니다. 마수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으로 가면은 바로 포천계곡, 여기도 포천계곡입니다만은 포천계곡 지류가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방향으로 가면은 신계용사로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마수동 동원동으로 가는 방향이다. 우리 성주 또 읍내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순환도로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일곱수 계곡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로 내려가고 있고요. 독립적으로 내 혼자 쓸 수 있는 계곡이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앞에 요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차단하면 이 계곡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방향에서 가면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 땅 좌향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이 방향이 북향이고요. 자, 우리 그 농막은 지금 정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을 질 때도 동향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우리 매물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1065 번지입니다. 1065 번지입니다. 4명이 젊었을 때 가벌에서 사놓은 땅입니다. 합동으로 공동으로 사놓은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땅 지목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3122 제곱미터 약 940여평입니다. 실제 평수는 비슷하거나 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건물 질 때는 총 바닥 면적이 188평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땅이 두 다랑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다랑이 위에 다랑이 건물을 펜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단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컨트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청정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소, 돼지, 개 다 끄는 거는 못 밉니다. 뭐 한두 마리 정도 가축을 키우는 건 상관없는데요. 대량으로 미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녹색으로 보이죠. 녹색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건 보전관리지역이고요. 우리 땅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지적 편집도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이래, 인근에 이제 지적도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1064번지 있죠? 1064번지는 1914년도에 땅이 그 명의가 되어 있던데 아직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속해 있진 않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땅 주인이 코선들을 못 찾아서 등기를 못 했는 것 같아요. 자, 이 지적 편집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요게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고 제가 한번 토지 대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대장 돌았습니다. 우리 땅은 입구의 땅이 그 경북 성주 가천 법전리 1065-3번지입니다. 1065-3번지인데요. 2차선 도로나면서 수용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땅인데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소유주가 경북 성주군 저 경상북도 성주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러면 됩니다. 관리는 누구 하느냐? 관리는 당연히 우리 저 성주 군수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러면 됩니다. 자, 다시 지적 편집도 넘어가세요. 웰컴. 자, 이 단독적으로 내가 펜션 같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능력 되시는 오너 되시는 사장님들 전원별장 부지로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아주 청정지역이고요. 혐오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경북 성주군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청정지역의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능력 되시는 오너 사장님들은 유심히 봐놨다가 요런 거 하나 장만하시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창고가 이렇게 창고 내지 농막을 지금 설치해 두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오늘 어르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막 있죠. 농막 부분. 농막은 6평 미만의 농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하고 플러스 그 다용도 창고 뭐 이런 식으로 밑에 공구를 치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농지적 발급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공산도 크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농막 있다고 무조건 중개하면서 농지증 발급이 된다라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관의 그 산업계장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하면서 꼭 이것도 촌에 있는 그 농지를 소개하면서 요새는 농막을 갖다 놓고 조금 추가로 달아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하고 중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게 농지증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오늘 어르신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몇 수십 년 지내왔던 그런 건물이지만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건물을 뜯어야 되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건물을 또 땅을 파시는 어르신네 분들도 알고 계신다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이빗한 요새 같은 그런 펜션 부지, 별장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꿀팁, 다음에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